난 지난 세월이 편했을 것 같아? 누가 동서애를 데려다 키우고 싶겠어. 그것도 같은 집안에서 허구한 날 눈 마주치면서 사는데. 어린 너 따라다니는 동서애 시선이 난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? 너 소풍날이면은 미리 도시락 싸다 놓는 네 어머니, 너 축구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공 사다가 정원 한켠에 놓아두는 네 아버지, 우리는 편했을 것 같으냐고. 네가 늦는 날이면은 정원에서 서성거리는 동서를 내가 한두 번 마주친 줄 알아?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. 그래도 나 너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. 왜? 네가 이 집안 장손이니까. 너 운동회 때면은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이 치마 펄럭이면서 맨발로 뛰었어. 너 고3 때 내가 한 번이라도 편하게 자본 줄 알아? 너 군대 갔을 때 회사 일은 왜 그러셨어요? 네 아버지 무능한 거 잘 알잖아. 무능한 네 아버지 일 성사시키려면은 비자금이 필요했어. 이 바닥이 깨끗하게만 돌아가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. 회사 일은 태호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. 무슨 소리야? 걔가 뭘 안다고? 부회장은 너잖아. 이제 와서 아무리 친형제로 밝혀졌다 그래도 너 부회장 승계 때 반대했던 거 잊었어? 태호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. 태호 덕분에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보다 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태호가 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감금 왜 하셨어요? 그거 지금도 몰라서 물어?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죽였잖니. 할머니가 그거 알고 계셔서 가뒀어.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죽인 걸 알고 계셔서 가뒀다고! 그만하세요 좀! 제발 그만하시라고요! 체든 별체든 네가 원하는